어제 보도한 고속도로 보복 운전, 어쩐 일인지 국민신문고로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에 신고했는데 순찰차는 멀다며 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우고 뒤차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아찔한 보복 운전. 피해 운전자는 다급한 마음에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요 앞차가 지금 고속도로 중간에 서가지고 지금 내리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 났거든요. 순찰차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출동해도 가해 차량을 잡기 어려우니 가해 차량을 데리고 인근 휴게소에 들어가 있으라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둘 다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을 해요. 제가 좀 그건 좀 불편하네요. 그렇게 하기가. 끝내 순찰차는 현장에 단 한 대도 출동하지 않았고 피해 운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복운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고속도로 경북 쪽에도 순찰차가 있었지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가해 차량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많이 답답했죠. 아무래도 심적으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출동을 안 하니까. 이에 대해 경찰은 경북 쪽에 추격을 요청할지를 신고자에게 물었다고 밝혀 오히려 비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